네,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. 오늘 안동과 영주시의 방역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 코로나19는 가족, 지인 모임, 동료 간 접촉 등으로 감염된 후 확산되고 있습니다. 연말 연시나 연휴 기간에 모임과 약속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은 공간은 피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. 지금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N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지역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지도 모릅니다.